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40주년 기념행사는 5.18의 전국화, 세계화의 방점을 두고 준비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행사를 축소하거나 연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올해로 불혹을 맞은 5.18 기념행사의 슬로건은 기억하라 5월 정신, 꽃피어라 대동세상입니다. 40주년을 맞아 5.18의 진실을 밝혀내고 80년 5월의 대동정신을 한반도와 세계에 꽃피우자는 의미입니다. 이번 기념행사는 청년 세대와 시민들의 행사 참여를 확대하고 5.18의 전국화와 세계화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청년, 청소년들을 좀 참여를 시켜서 좀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5.18, 젊어지는 그런 5.18이 실현되었으면 좋겠다. 이를 위해 민주기사의 날 행사와 부활문화제 등의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 세대가 직접 5월 콘텐츠를 만들어보는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변수입니다. 당장 서울시와 함께하려고 한 행사위 출범식이 한 차례 연기됐고 상황이 악화되면 화상회의로 갈 수도 있습니다. 또 매년 진행했던 광주 아시아 포럼은 행사에 참여하는 외국인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참여를 유보해 연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 인권상 수상자들도 불참 의사를 전달해 국제 행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황이 계속 좋지 않으면 행사를 축소하거나 유튜브 등 온라인을 이용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15분 정도가 지금 참석하기로 의견을 밝혔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 못하겠다, 염려가 되므로 고려해야 되겠다 등등 그런 의견이 오고 있고요. 5.18의 의미를 극대화시키고 참여 인원을 확대하기 위해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에서 기념식을 치르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이 역시 어렵게 됐습니다. 바이러스 전파 우려 때문에 대규모 군집 행사가 적절치 못하고 전야제 등 다른 행사들과 장소가 겹친다는 이유 때문에 행사비가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